갈매기가 노경신을 막아섭니다. 공을 흘렸지만 곧장 잡아내 내려찍어버리는 야니스. 데이비스의 반응이 살짝 늦었네요. 데이비스와 야니스는 현 리그 최고의 빅맨들이며 만날 때마다 아주 불꽃 튀는 듀오를 보여줬었죠. 부상만 없다면 두 선수는 이번 시즌 총 3번 맞붙게 되는데 미러키와 레이커스가 동서부를 대표하는 강팀들인 만큼 두 선수의 매치업이 너무나 기대되네요. 릴라드의 패스를 받은 야니스가 그대로 림으로 돌진합니다. 디러셀을 그리스 스텝으로 가볍게 넘으며 호쾌한 원핸드 슬램을 장렬시키네요. 야니스의 유로 스텝은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작은 선수들을 상대로도 위협적이지만 빅맨들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보폭이 상당하죠. 3점 라인부터 두 발만에 리머택이 가능한 야니스가 이번 시즌은 또 어떤 괴인 같은 속공 마무리를 보여줄까요? 공을 전달받은 포르티스가 리머택을 시도합니다. 미친 타이밍으로 막아내는 헤이즈. 헤이즈의 완벽했던 도움 수비였네요. 헤이즈가 기습적으로 돌파를 시도해봅니다. 로페즈를 삭제시켜버린 헤이즈. 강력한 인유어 페이스를 보여주네요. 90cm에 가까운 버티컬 점프를 지닌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 헤이즈는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되는 등 이슈도 많았던 선수였는데 레이커스에서 다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크리스티를 앞에 둔 릴라드가 잽스텝 이후 3점으로 올라갑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크리스티. 야니스의 스크린을 받고 돌파 들어가는 릴라드. 우드의 반칙까지 얻어내며 마무리합니다. 이번 오프시즌 뜨거운 감자였던 릴라드가 과연 미러키를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되는군요. 빠르게 페인트존으로 침투하는 라멜로 볼. 윌리엄스에게 환상적인 식도 패스를 뿌려줍니다. 이건 식도가 아니라 위장까지 넣어줬네요. 이번엔 베이스라인을 파고드는 라멜로. 감각적인 노룩 패스로 토르의 레이업을 돕습니다. 출전만 하면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플레이들을 보여주는 라멜로. 하지만 잦은 부상으로 결장하는 경기가 많았고 지난 시즌엔 고작 36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었죠. 이번 시즌엔 건강하게 모든 경기를 뛰면서 이런 멋진 플레이들도 많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라우리 패스를 받은 히로, 오른쪽 돌파를 시도하는데요. 흑장미의 반칙을 유도하며 바스켓 카운트까지. 리바운드를 따낸 히로가 미친 패스를 시전합니다. 스와이더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던 히로의 감각적인 패스. 릴라드라마 조연으로 오랜 기간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렸던 히로. 그 스트레스를 프로암 경기에서 마구 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시즌 한층 더 성장한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하이스미스가 빠르게 치고 가다 라패스를 올려줍니다. 환상적인 엘리웁을 보여주는 아데바요. 제런 잭슨 주니어가 아데바요를 공략해봅니다. 하지만 완벽히 차단당한 제잭주. 수비왕이 되고 싶은 아데바요의 수비였네요. 아데바요는 늘 수비상에 대한 갈증을 드러냈는데요. 실제 마이애미 수비의 핵심이기도 한 그는 스포엘스트라 감독도 아데바요가 리그 최고의 수비수라고 언급했었죠. 과연 이번 시즌엔 그토록 염원하던 디포이를 타낼 수 있을까요? 샴페니가 로프턴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환상적인 더블 클러치로 마무리하네요. 11kg이나 쪄버린 로프턴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요키치가 공을 살짝 흘렸지만 궁극기를 시전해버립니다. 시그니처인 솜버 셔플을 날려버리는 요키치. 드러먼드가 완전 당하고 말았네요. 콜라곰의 전매특허 외다리 슛인 솜버 셔플은 그의 고향인 솜버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갈매기를 무지하게 괴롭혔던 그 슛이기도 하죠. 이번 시즌은 또 얼마나 많은 선수들을 요리할지 주목되는군요. 페이튼이 감각적인 패스를 연결합니다. 다리 사이로 쿠밍가에게 전달하는 개패투네요. 몽크가 완벽한 속공 찬스를 맞이합니다. 강력한 원핸드 슬램을 꽂아버리며 관중들을 흥분시키네요. 190cm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무려 1m가 넘는 버티컬 점프로 화려한 덩크가 가능하죠. 이런 번뜩이는 덩크들을 이번 시즌에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자 쿠밍가가 반칙을 유도해봅니다. 쿠밍가의 행동에 폴이 웃는데요. 바로 이 립스루라는 동작 때문입니다. 폴이 꽤 자주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인 립스루는
예전에 쿠밍가도 폴에게 당한 적 있죠. 배우는 속도가 무섭네요.